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도전을 받은 것은 부산에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부산의 가난한 지역에 척박한 땅에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받은 레마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더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 그 12절에 가서 보면 저 9절에 가서 보면 청년이 아니 어린 때를 나잖아요. 너는 젊어서 신년 벽두에 네가 먹는 떡을 강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네 먹는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그 허무맹랑하게 택도 아닌 곳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뭐 자산 가치가 수천억이 될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분 부인 되신 권사님이 이제 그분은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과 제가 작년도에 몇 차례 이렇게 만남을 하면서 그분이 입만 뻥긋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 위에 이 떡을 던져라. 난 이게 뭔 말씀인가 보니까 이게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그분이 이 흐르는 물 위에 이 떡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천배 만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떡이잖아요. 사람은 어식주, 요즘은 어식주통 이러더라고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니까, 불통하면 불행하니까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현대인들의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은 떡, 한국에는 밥. 이 밥을 갖다 아까운 밥을 흐르는 강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떡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식이 떡이고 빵이고 쌀이잖아요. 왜 이 아까운 떡을 던져버려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의식주 중에 기본. 사람이 먹느냐 먹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민생고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 북한의 김일성이도 옛날에 백성들 인민들 이밥 쌀밥 해먹이는 게 우리 제일 꿈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 아까운 떡을 기본적인 밥을 그걸 왜 집어던지냐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걸 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시험이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호사다마에 항상 인생은 밀물이 있으면 쓸물이 있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불운간에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복받은 사람은 절대 없는 거예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야 산전, 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경험처럼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수많은 체험을 겪은 사람은 요동치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입에 발린 사탕 발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겪어보고 사선을 넘어보고. 그런 사람이 저에게 어떤 권사님은 저보고 목사님은 설교가 입에서 나발거리는 게 아니고 뼛속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저 인간이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했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 뼈에 사무치는 골수에 사무치는 게 이게 그만큼 고생을 하고 식겁을 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환장을 하고 경계선 인격장애를 느끼고 정신이 분열될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지난 사람이 생각이 신앙이 숙성이 돼서 발효가 돼서 밤새도록 군불 때가지고 푹 와가지고 진국이 되듯이 진국 알아요? 구시하게 진국이 돼야 되지. 여러분 누가 사고를 사다가 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진 걸 30분 대파가지고 뻘컥뻘컥 마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씻어내고 피를 빼내고 밤새도록 꼬아서 구시하게 해서 뽀얀 진국이 됐을 때 먹잖아요. 몰라요.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간증이 되기까지는 말씀 한 구절을 깨닫기까지는 엄청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네가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애지중지하는 재산 목록 1호 먹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 쌀을 떡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래 되는 거거든요. 100년에 하나 놓은 아들, 두 번 다시 놓겨놓은 아들, 논에도 놓어도 안 아픈 그 자식을 바치라 하지 뭐 집에 있는 많은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바치라 이렇게,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항상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가장 내 재산 먹는 1호를 터치하시는 거,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거, 흐르는 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 흐르는 물 위에 던진다는 건 말짱 쓸데없는 짓인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만 쳐다보고 맨날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만 탓하는 사람은 파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덥다고 기도는 안 하고 춥다고 기도는 안 하고 섣달 금음이라고 안 오고 정초라고 안 오고 신년이라고 안 오고 구년이라고 안 오고 말년이라고 안 오고 중년이라고 안 오고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변명이 많아. 변명이 바빠서 못 오고 너무 심심해서 못 오고 힘들어서 못 오고 그 공사 다 망하기 쫓아댕기면 공사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기도해라. 어릴수록 기도해라.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풍세를 살펴보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성도들이 주만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사람 한마디에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웃 집사님 한마디에만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험도 들음으로 와요. 한마디 이상한 거 들으면 뭣이라? 집에 가서 3박 4일 신령과 진육으로 묵상하다가 약간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삼자대제라다 있어 걸려나 이래가지고 막 덤비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괴인들 만나보세요. 노다지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상처를 준 건 저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신통찮다 그 말이에요. 내공이 없다. 성령 충만함이 없다.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베스트 최상의 최고의 컨디션 그럴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시험이 안 들어. 내가 막 컨디션이 날아갈 것 같을 때는 감기가 안 걸려요.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갈카드릴까요? 신경을 바짝 쓰고 양치도 안 하고 막 화를 뻘컥 내고 자빠져 주무셔보세요. 코에 불이 나요. 편도가 싸하고 뭐같이 싸하고 대가리가 편두통이 오고 감기가 그렇게 오면 감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는 베스트 컨디션일 때는 감기도 안 걸려요. 암도 안 걸려요. 그런 사람은 왜?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 스트레스가 있어야 뭐 암이 되죠. 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암의 원인이 정확히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 바쁘, 예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스트레스 수가 없다는데 뭐.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여기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변명이 많아. 바람이 세다, 바람이 없다, 날씨가 덥다, 날씨가 춥다. 항상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와 원망과 변명만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쳐다보면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치우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함에가 세 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때 빼고 광 내고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거, 삐딱한 거, 까칠한 거, 네거티브한 걸 걷어치우고 뽀사시한 그 상태, 때 빼고 광 낸 상태를 복덩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이런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3분지 2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항상 열받기가 훨씬 쉬워.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 가슴 속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망하겠지?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돌아,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건 자동적으로 돌아, 자동적으로. 성경에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하라는 율법이 248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치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계속 그버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져요.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불안해져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증이에요. 불안증.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걸리기만 해봐라 지옥에 쳐넣어버릴 거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니.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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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면 아멘은 시기별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안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들로 생각하지? 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업이 잘 안될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자세히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멋진 사람인데 욥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한 가지가 뭔가 하세요? 욥기 3장 중 가서 보면 평소에 내가 두려워하던 일들이 드디어 우리 집에 콱 들이닥쳤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다 좋았는데 생각에 발상에 착상에 상상력 속에 단추가 안 잡혔네. 욥이라는 사람이 다 좋았는데 평소에 생각 속에 내가 이렇다 절단 나지, 내가 이렇다 오래 안 가지, 내가 이렇다 내 몸에 암이 생길 것 같아, 이렇다 내가 뭔가 큰 코 다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 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 망할 놈의 생각을 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돼서 나타난 게 그게 욥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따라서 평소에 생각이라도 밝게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생각이라도 입방정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보면 밝고 당당해, 긍정주의, 긍정주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안 되는 거는 생각도 삐딱하고 마음도 까칠하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 것 같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일단은 당당해. 음정 박자 상관없이 당당하게 불러버려. 당당하게 부르는 게 나아요? 찌질하게 우물거리는 게 버벅거리는 게 나아요? 다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저런 게 강사로 와가지고, 그런데 뭐 준비 상하지만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 떨모가 되겠다. 첫째로 담대해야 된다니까. 부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창 데모가 벌어질 때 1987년도 그때 얘기해요. 그때 부산의 대학가에 노다지 데모가 벌어질 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부산 대학교에 장성 알아요?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장성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밤중에 톱을 가지고 그 천하 대장을 잘라가지고 강아리 바닥까지 불 쏴질러 버린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근데 저쪽에 운동권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막 전 학생이 다 모여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놈이 이 천하 대장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을 잘라버리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막 데모가 벌어져가지고 막 공청회가 있었어, 공청회가. 그래서 저쪽에 운동권에서 나와가지고 그 대표가 나와서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 천하 대장군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이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걸 누가 잘라가지고 해운대 받아가서 불사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쫙 받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학생 대표가 우리 교회 청년이야. 강기영이라고. 걔가 나가가지고, 제가 이 대학교의 법대 4학년입니다. 그딴 거 헌법 전문에 엄사! 딱 그러니까 막 저 새끼 바보 돼버린 거예요. 막. 그 대학교 법대 4학년이 헌법 전문에 그딴 거 없다 하니까, 아까 그 새끼 헌법이 있다 했거든 전문에. 그 새끼 바보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박수 팍 쳐고 막 상황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데모가 끝나고 이 강기영이가 집에 와가지고 헌법 전문을 보니까 그게 있더래. 이게 웬일? 성령님이 그 순간에 막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나아가 이 대학에 법대 4학년이요. 어? 그런 거 없어! 이러니까 저쪽에서, 어? 있을 텐데? 없나? 아, 우리 학교 법대 4학년이 없다, 없는가벼. 상황 끝나버렸다니까? 뭔 얘기요? 일단 담대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땐 담대히 나가야지. 마귀야 놀자, 뭐 마귀야 악수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형제간은 우애하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은 존경하고, 이게 설정이 잘 돼야지. 마귀야 놀자 이러면 안 돼. 마귀는 대적하라고 뱀 대가리를 밟아버려야 돼. 사탄의 뱀의 대가리를 밟아서 문 떼버려야 되거든.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해. 우리는 이거 아깝지롱, 이거 던져서 되겠나, 이거 쓸데없지도 아니겠나,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도전이 안 되는,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아브라함과 같이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을 가지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잘해서 가요. 많은 성도들이 완벽주의적인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풍세를 살펴, 풍세를. 경기가 부풀경기잖아. 응? 요즘 되는 게 없지 않냐. 따라다 애끼다. 똥된다. 죽서서. 개준다. 애끼다 세월 다 간다는 애끼다. 벌벌벌 떨다 세월 다 가는 거야. 이 아까운 떡을 가지고 던지질 못하고 벌벌 떨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가 많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치우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는 깨방정을, 입방정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제가 설교는 이래 세게 하지만은 오토매틱으로 돌아가, 오토매틱으로. 오토매틱으로 가. 에이씨, 안 되겠다 이거. 에이씨, 금방 그쪽으로 돌아간다니까. 이런 우울증 걸리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막말로 벨이 꼴리는 대로, 숲 털리는 대로, 막 기분 파적으로 막 감정 가는 대로 흘러가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숲 털리는 대로, 벨이 꼴리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무사히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가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감정대로 가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365번이나 하지 말라. 매일 하지 말라. 날마다 하지 말라.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순화를 시켜야 돼요.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년 백두에 사업을 해보기도 전에 뭘 해보기도 전에 걱정이 태산이 걱정이. 안 될 이유가 망할 이유가 열 가지도 넘어 머리에 막 오토매틱으로 돌아가. 그게 문제라고 봐요. 목회자들을 봐도 그래. 목회자들도 저희 교단에 제가 고시부원인데 노회 고시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죠. 부산에 대한민국 교회에 부산시 한복판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평균 출석수가 몇 명쯤 될까요? 14명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태반이요. 제가 시단위 군단위로 연합집회를 많이 다녀보면 시골에는 아예 중고등학생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아예 시골의 교회 최근에 저희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골에서 예배를 몇 판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 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교인이 아무도 없대. 또 한 분은 또 시간이 많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교인이 5명이에요. 사모님하고 아들, 딸 둘이하고 교인은 할머니 한 명이에요. 그 합쳐서 5명이었다. 한 분은 또 7명이래. 할머니 4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거기 전부예요. 한 달에 모든 헌금이 12,000원쯤 나온대. 한 달에 딸딸 끌어서 11조 감사한금 몽땅 합치면 12,000원 나온대. 목사님 사례금이 100만원인데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대. 돈이 없으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많은 교회들이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들, 전사님들 보고 전도를 안 하거든 주일학교를 해체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도 안 하고 해체도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전도를.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치기 사빠빠 백날은 뭐합니까? 가수 제자 삼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보다 놓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지 아가 없는데 주일학교가 없는데 앞으로 한국교회가 점점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따라서 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일단 쪽수가 많아야 돼. 일단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일단 전도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이미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안 됩니다. 지금은 저출산 시대입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김전사님 오늘 주일학교 그랬죠. 애들 지금 시험기간인데요. 그럼 저는 야 성경의 시험기간에는 중간고사 기간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성경이 어디 있나? 네가 언제부터 결석한 애들 대변인 역할을 하냐? 매가지를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시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을 가르쳐야 되지. 지도자가 생각이 벌써 중간고사 시험기간인데요. 오늘 비 오잖아요. 오늘 지금 신년 벽두잖아요. 맨날 안 오는 이유가 충만하다니까요. 대급박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대가리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 오염, 전염이 돼가지고 맨날 입만 열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경기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입니다. 안 좋은 것만 머리에 칠가버려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봐. 그게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거, 어둠의 생각은 그것도 치워야 됩니다. 아까워서 못 던진다니까요. 이거 던져봐야 헛고생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떡을 강물에 던지질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 위에 네 아까운 떡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경우에 애끼는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애끼는 위주로. 설교를 해도요.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애를 써. 제가 우리 강남 금식기단에서 원장님한테 많이 혼난 게 있어. 혼난 게 막. 제가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제가 저희 교단은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순교 신앙, 진리 파수. 저희 교단에는 예배 시간에 아멘 해도 혼나. 아무 때나 아멘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새벽 기도 시간에 조용하게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 시간에 막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장로님들이 아, 저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기도해. 조용히. 기도하는데 앞에 쪽지 적어놓습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딱 적어놓습니다. 우리 그런 교단에서 살았어. 아주 율법적으로. 설교가 조금만 예화를 하면 저기 2단위가 3단위가 저기. 어? 말씀만 전하지 뭐 때문에 헛소리를 했었고 사람 얘기를 하고 예화를 뭐 때문에 우리는 예화를 하면 혼나. 그러니까 제 설교가 예화가 없고 아주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헛소리를 해도 성경으로 착착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저보고 대기말을 하더라고. 김 목사 밥을 요리를 해야 되지. 감미료 조미를 넣어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지. 성경만 읽으려면 뭐 하려고 설교하는 성경 털어놓고 제 앞이지 그냥. 대기말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설교를 예화를 안 하고 그냥 본문만 조곤조곤 하면 나는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체험적인 감정적인 걸 요리를 해서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듣기에 편안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되도록 설교를 해야지 뭘 나발나발나발 하면서 성경이면 읽을 것 같은 네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는 거요. 저 그런 소리 여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상당히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CT에서 CB에서 나가면 많이 볼 때 100만 명이 봐. 저는 여러분들 몰라도 권사님들 웬만하면 저를 다 알아. 어디 가면 구면입니다. 어디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봤대. 저희 교회는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우리 교회를 탐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명절에 휴가 때 부산 와가지고 해운대 와가지고 우리 교회와 탐방을 와 탐방을. 아이고 목사님 내가 평생에 목사님 한 번 보는 게 꿈인데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나가니까 나는 내가 잘한 줄 알았거든요. 원장님은 안 된다는 그런 설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체험적인 간정적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엄청 어렵더만 그거. 사람을 간정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간정하면 그 새끼가 사고치고 사람 간정은 얼마나 누가 막 잘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가 버려. 이러니까 사람 간정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역사를 끝까지 안 보고는 사람 간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 저희들은 간정이 없는 설교, 순수하게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수십 년 훈련을 받다가 강남 금식기대 오니까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대. 요리를 해서 마음에 와닿게 들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맞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는 게 엄마가 아이 입맛을 알고 아이 체질을 알고 맞춰서 엄마가 요리해주는 게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가 해준 게 맛있는 거잖아. 우리 아기는 요거를 넣으면 알레르기 나타나고 우리 아기는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엄마가 제일 잘하잖아요. 아기의 체질을. 엄마니까 그 아기한테 맞춰서 널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엄마 손끝에서 그게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는 거잖아요. 엄마 손이 약손이 되잖아요. 여기에 네 아까운 떡을 가장 소중한 그것을 먹는 거 가지고는 뭐 밥 먹을 때는 뭐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러잖아요. 그 먹는 거를 가지고 물 위에 던져버리라니까요. 그냥 날아가고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던져버릴 때 이게 투자가 되고 이게 어느 날 돌아올 때는 여러 날 후에는 반드시 부메랑이 된다.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어른이 이 말씀 붙들고 척박한 부산 땅에 와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소비하고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자산 가치가 수천억 원이 되고 역사를 지도를 바꾸는 그 어른의 그 초반기에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부산의 그 비탈에서 와서 붙들고 살아간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미련 없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운 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확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허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해타산이 빨가 모든 걸 합리적으로 합리주의 편리주의로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기적은 제가 최근에 그런 몇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부산에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보고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요. 하루도 제가 빠꼼한 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그 장애인 단체에 와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거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사례도 안 주고 거기 가니까 맨날 내가 돈을 가지고 가는 분위기요. 막 성탄절도 막 천만 원을 갖다 주고 이랬거든요. 내가 그거 다니면서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본 거예요. 한 10년 정도를 제가, 11년인가 지금 12년을 제가 늘 절기 때 가서 설교를 하고 장애인 단체 제가 이렇게 후원금도 드리고 했거든요. 상당히 아까웠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연세가 90이 되신 원장님이 작년에 저를 좀 보자더라고요. 거기가 그 법인이 법인 학교의 학교, 특수 학교가 있고 단체가 장애인 단체가 4개가 있는데 1년에 예산이 한 300억쯤 돼요. 종업원이 그 사립학교 뭐야 그 법인의 그 학교 교사가 직원이 한 200명쯤 돼요. 직원이 그거를 그 원장님이 저를 다 줘버린 거예요. 나는 10한 2년 동안 엄청 손해보고 돈 갖다 바치고 이래 했는데 장애인 단체니까 저는 사심 없이 그냥 내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뭐 그 논리로 제가 뭐 그걸 계산 복잡하게 하는 거기는 그냥 내가 널 도와드리고 가서 설교해드리고 애들 앞에 가서 내가 재롱 피우고 이래 했는데 그때는 도움이 안 됐는데 이 원장님이 10년 정도를 오래 그분이 연세가 90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 큰 단체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대학에 기부를 하느냐, 부산시에 기부를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김문은 목사를 줘야 되겠다. 왜? 느낌 아니까. 할렐루야.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십몇 년을 다니면서 거 가서 덕 본 게 없어. 그런데 그냥 제가 손해보듯이 가서 그냥 섬기는 양으로 거기 가서 제가 재롱 피우고 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몇 백억이 돼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이사장을 맡았어요. 대표이사를 제가 지난달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임명할 사람이 수백 명이야 직원들이. 할렐루야.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득이 되냐 이것만 생각해. 근시안적이에요. 속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떡을 그냥 확 던져버리는 것 같지만 이게 반드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던져야 돼요. 풍세를 살피고 바람을 보고 날씨를 보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대망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대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덕이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합리주의, 실용주의, 편리주의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직계의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너무나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삐딱하고 까칠한 게 머리에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덜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을 걷어치우는 게 첫 단추에 첫 단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대부분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산을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희한하게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도 보니까 어떤 그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활동 하다가 거기서 신랑을 만났다더라고요. 다 뜻이 통하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돕는 배필이 중요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그 돕다가 봉사활동 하다가 같은 뜻을 맞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비전이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지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면이라. 일곱, 여덟에게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지금은 내가 주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먹은 놈은 말이 없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그냥 나눠주지만 일곱 명 여덟 명에 나눠주지만 그게 어느 순간 내게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부모랭입니다.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 저희 집에 장손이 시골에 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를 낸 거예요. 동네 애를 갈아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쪽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집을 보더만은 이게 누구 집에서 이래노? 우리 집에서 그랬거든. 우리 집안 사람들을 보더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자네 집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방앗간을 하시면서 엄마 몰래 동네 사람들 많이 도와, 엄마는 남 도와주는 거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 몰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젊을 때 머리살도 주고 좁쌀도 주고 옛날에는 입에 풀칠을 못했거든요. 저희 집에 머슴들이 있었는데 머슴들이 아무것도 그냥 나락 쌀 한두 가마에 가지고 겨울에 가 파먹고 봄철 때면 또 와서 일하고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게 농사를 못하고 땅이었고 쌀이 없어서 옛날에는 쌀만 있으면 부자요. 소 한 마리만 키워도 부자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저희 집에도 머슴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엄마 몰래 동네 어려운 사람들 이래 보리쌀도 주고 좁쌀도 주고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겨울을 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쪽 집안에 돈 받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양쪽 집안의 손자들 사이에 사고가 나. 우리 집의 장손 그 집안의 손자 사이에 우리 집의 장손이 오토바이 타고 갖다 갈아붙여버렸다니까요.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 문제가 없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고 우리 손자가 그 집 애를 갈아붙인 게 아니고 그 집 아가 우리 집 아 오토바이 밑에 기들어왔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네 집에는 이런 거 가지고 얘기 못한다. 자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안에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걸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큰 사건이 그냥 해결이 됐다니까. 다시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을 누가 따먹어요? 손자가 따먹는 거예요. 손자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치사반사같이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애끼 다 똥된다니까요. 썩어질 몸, 없어질 것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까요. 일곱, 여덟 명에 나눠주다 보면 어느 순간 아다리 알아요? 어느 순간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사익을 해보면 기대밖에, 생각밖에 여기 말씀이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그래 보면요,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팍팍 밀어준데 계속 떡을 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저것 때문에 하겠나 싶은데 막 부엉에 때를 이라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자식이 많아 보세요. 그렇게 유학시키주고 그렇게 금이야오기야 키운 자식은 띵합니다.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도 못하다고.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엔 큰형님이 장남이 그래. 큰형님이 종갓집에 아버지가 방관 하셨다는 게 일찍 유학을 보내고 금쪽같이 겼는데 우리 큰형님은 이혼을 두 번밖에 안 하고 우리 집안에 애물 단진 큰형님이야. 땅 팔아 논 팔아 서울 간 게 얼만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왜? 너무 귀하게만 자라노니까. 형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 사람만 좋지. 사람 좋은 거 골 때린다니까. 그거요. 대책이 없다니까. 오죽했으면 형수가 두 명이나 도망갔겠어요. 장가보내놓으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놓으면 또 재혼하고 재혼시키놓으면 또 따글러지고. 우리 형님은 밑빠진 독이요. 내가 봤을 때는 뭐를 해도 안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뭐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맨 땅에 해도 안 돼. 부장까지 떠내려가지고 막 독립정신 하도 트레이닝 워낙 산전수전 막 겪어보니까 막 눈치가 구단이요. 우리 어디 갔다 놓으면 막 사막에 던져놔도 도마뱀 잡아먹고 땅굴 파고 기나올 놈이요. 눈치가 빠른 것들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고 온다 그러잖아요. 절간에 새우젓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고 열 번 찍어대면 톱으로 잘라버리고 훔쳐서라도 세배서라도 먹어. 우리는 눈치가 중요해. 눈치가,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여러분, 애가 똥을 싸놓고 가만히 있는 게 나갔어요? 빽빽 우는 게 나갔어요? 우는 아이 젖주고 시장이 반찬이고 가난이 교사고 원리가 그렇잖아요. 아가 울어야 오줌을 싼지 똥을 싼지 똥을 싸고도 해 하고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그거요. 울어야 젖을 준다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니까. 시장이 반찬이고 가난이 교사라니까요. 그때는 엄마 아버지는 큰 형님만 도와주고 촌에 닭을 잡아도 이래 보면 큰 형님을 살짝 불러내. 뭐 큰 형님한테 고 맛있는 거 간하고 이런 걸 탁 먹여. 셋째는 저놈 새끼 먹던지만 신경도 안 써. 제가 셋째거든, 셋째. 제가 셋째 아들이 왜 잘 사느냐. 그걸 나이가 들고 알았어. 아버지가 장에 가서 감빵을 사도 큰 형님 먼저 줘. 근데 큰 형님은 그걸 아낀다고 빼다지에 서랍하는 요리에 넣어놔. 껌도 이렇게 씹다가 붙여놓은, 우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형님이 씹다 붙여놓은 껌을 날랑 떼먹어버리는 거야. 새벽에 안 일어나면 그 껌을 못 떼먹어. 형님 하루 종일 씹던 거 그 다음날 날랑 떼먹어버리는 거야. 감빵 세게 먹고 차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손에 익숙한 이 날쌘 돌이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잘 되는 거요. 일찍이 조직에 쓴맛을 봐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막.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하나 키워 놨는데 어리해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띵해가지고 맨날 엄마 3천만 원짜리 그러는 게 낫겠어요. 저처럼 객지 내버려 놨는데 막 지 혼자 연애해가지고 장가도 잘 가고 지 혼자 취직도 해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독립운동을 해서 눈가리 빠짝빠짝하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과보로 자란 자식은 순 덩신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방목을 해놓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주만 바라보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대박. 목회를 해봐도요 이게 저달될지 저게 저달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투자를 해도 어떤 거는 신경을 바짝 쓴데 다 말아먹어. 어떤 거는 저게 뭐 되겠나 했는데 던지는데 거기 대박. 인생은 이게 더 잘 될지 아침에 뿌린 게 잘 될지 저녁에 뿌린 게 잘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쓰임받을 때 따라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양손을 써야 돼. 양손을.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굴의 기도가 뭐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사도 바로 말하겠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족한 줄을 안다. 나는 어떤 형편에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형편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전천후 크리찬. 어디 갖다 놔도 감당이 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갯돈이 터졌어요. 갯돈 알아요?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마지막 전쟁은 갯돈 전쟁이 나잖아요. 장로님이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제일 재테크의 넘버원이요. 젊은 여집사들이 그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아파트 사고 이러는 분인데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그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자는 이 권사님이 남편 은퇴하시고 말년에 갯돈이 터져버린 거예요. IMF 때 받을 거 못 받고 줄 거 주니까 한 13억이 날아갔더라고. 여러분, 지방에서 부산에서 할머니가 13억이 터지니까 막 실성한 듯이 되고 앉아서 맨날 울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젊을 때 회복이 되는데 뭐 남편 다 공직에 은퇴하고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실성한 여처럼 맨날 운다니까요. 막 눈이 다 짓물러. 지금은 그 권사님이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결혼식 주례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식 준회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거나 거기에다 하나 더 낀가 달래. 빚질 때도 이혼하지 말고 좀 낀가 달래. 자기가 빚에 시달려 보니까 빚질 때도 이혼하지 말고 목사님 하나 낀가 주세요. 자기가 빚쟁이 시달려 보니까 징글징글. 그렇게 잘 나가던 권사님이 이런 사람은 건강 문제나 자식 농사 아무 때도 큰 소리 못 칩니다. 그간은 애가 있는 사람은 놈의 자식 얘기 못한다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남들 욕하는 사이에 내 아들이 거짓한다니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철수를 하면 안 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게 아다리가 돼도 아다리가 돼. 다다 익선. 이왕이면 다홍치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 아다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리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어느 게 더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인생은 다 마일리지가 있다고 봐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반드시 이게 이런비런 점점 내려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있다니까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서러운 때가 차고 가난한 때가 차고 더러운 때가 차고 눈물의 때가 차 고난의 때가 차야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를 채워야 돼. 때를요. 여기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사람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손길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는 거예요. 진노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선행도 쌓이는 거예요. 선행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하게 살아, 착하게. 어떨 땐 기도원에 와서 밥 한 끼 사준. 헌금 다 해버리고 돈도 없고 이럴 때 기도원에서 커피 한 잔 사준 게 그게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밥 한 끼 사준 게 그게 어느 날 새끼치고 그게 중요한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극동방송이라고 김장한 목사님 알아요? 참 그 어른도 보면 대단한 어른이에요. 그분이 구두 닦기 출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구두 닦다가 미군 아저씨가 야를 데리고 가요. 미군 아저씨가. 근데 그 미군 아저씨가 미국에서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아저씨가 미국에서 농사 짓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미국에서 농사 짓는 군인이 한국에 와서 김장한 어린이를 중학생을 데리고 가 유학을 데려가 가지고 이 구두 딱 이 아저씨가 이 김장한 목사님을 유학을 시키는데 그 미국 아저씨가 장교도 안 갔더라고요. 이게 홀해비로 미국에서 평생 농사 지으면서 김장한 목사님을 박사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부산 부두에서 출항을 하는데 배를 못 타서 배를. 근데 어떤 그때 그 헌병대에 있던 그 어떤 아저씨가 애가 배를 못 타고 쩔쩔매니까 그분이 김장한 어린이를 이래 배를 타도록 이래 수석을 밟아줬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김장한 목사님은 할아버지고 박사님이고 유명한 어른이 됐어요.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그 배를 타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그분의 아들을 잘해줄게요 안 해줄게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 그 극동방송에 그 이모니를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자. 아, 믿음이 의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눈물 흘린 만큼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늘에 상달이 된다니까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많이 구제하는 게 그 손길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쪽에 상달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고넬료가 신약 성경에 결정적으로 복음의 물꼬를 본물을 확 피워버린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쓰임받잖아요. 모든 게 그렇다고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신령한 저절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좋은 일에 쓰입니다. 좋은 일에. 나쁜데 안 좋은 데는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마세요. 재수없다고 보는 거예요. 재수없다니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어떤 얘기는 안 들은 것만 못해. 듣고 나면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거절하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마세요. 여러분처럼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기 앉아있는 게 낫지. 제가 오늘 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모임을 형제의 모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부질없다고 봐요. 그냥 주만 바라보면 돼요.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 도움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인생은 도움이 안 돼. 썩은 새끼줄이요. 썩은 새끼줄 알아요? 보기는 멀쩡한데 잡아당기면 툭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의지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줄 만들어가지고 인맥을 구축해가지고 어려울 때 도움받으라는 생각이 불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자꾸는 인간적으로 수를 쓰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맥을 구축해가지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게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니까요.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런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평생에 성경을 세 권을 적습니다. 젊은 날 아주 지혜가 충만할 때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이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실 때 적은 성경이 잠언이요. 잠언은 잠올 때 읽는 성경이 아니고 생활의 지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잠언이 한 달에 한 장씩 읽습니다. 생활의 지혜, 다스림의 지혜, 지혜의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만나서 그런 꿀같은 달달한 러브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한참 연애할 때 달달하게 기록한 게 아가서예요. 그러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남자로서 해야 될 짓을 다 해보고 난 뒤 제대 말년에 마지막에 기록한 게 전도서요. 전도서의 주제는 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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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짱 도루묵이다가 전도서 주제예요. 자랑도 부질없고 잘난 것도 부질없고 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건강, 지식, 외모, 스펙 다 헛되다는 거, 헛되다는 거. 어쩌나요? 권력무상,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시게요?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뭐 편찮은 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한때 최고 권력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감옥 있잖아요. 제가 뭐 대통령을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재벌이 아니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다 그저 세월이 지나면 부끄러운 이야기.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걸 들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리본 사람으로서 내가 다 지나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사람이 열애를 사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캄캄한 날도 어두운 날도 많기 때문에 이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게 따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은 자기 분복을 알고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내가 치고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살아있는 세월 동안에 염려를 태산같이 하지 말고 한숨을 땅이 꺼지라고 하지 말고 얼굴을 우거지거나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게 신바람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또 불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식 걱정,
재산 걱정, 정치 걱정,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TV 틀어놓고 기분 안 좋은 인간이 나오면 채널 돌려 안 돌려? 저 씨, 저 또 나와가지고 씨, 채널 확 돌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구세대와 신세대, 북쪽과 남쪽, 철저히 대립과 갈등구조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양편이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옛날에는 그냥 설교하면 교인들은 지금은 달라. 청년들이 설교 벌떡 일어납니다. 어이씨, 자꾸 헛소리하고 씨. 내 목사님 존경했는데 오늘부터 절수. 이렇게 교육기 뿌린 거야. 왜 목사님이 그 새끼 그 정치적인 그런 년을 얘기하냐 이거요. 목사님이 설교 말지 뭐 때문에 설교 시간에 그런 정책이라고 허파를 뒤집어 놓냐 이거요. 벌떡 일어나서 설교 시간 나간다니까 그냥요. 우리 교회는 노사모도 있고 안사모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 떨어진 거예요. 부산 북강서울이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 와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노사모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동네가 번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잠바 입고 우리 교회 와서 선거운동하다 떨어졌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노사모도 있고 안사모도 있고 구역 예배하다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말씀은 간것도 없고 막 보수 진보가 붙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 한복판에서 강단에서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 이제는. 그렇게 극렬하게 분열이 돼 있는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고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서 우울증 재발하지 말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루하루 그냥 잘 살아가면 돼. 하루하루 하루를 잘 버티면 내일은 또 해가 뜬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개미가 코끼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하우 개미야 내가 네 때문에 무거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개미가 까불고 있어 위에서 확 밟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다 하루살이가 아따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먹었다. 웃기지. 하루살이 주제에 개미 주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지나보면 부끄러운 이야기. 지나보면 그래 목숨 걸 길이 아닌데 그래 개거품 물고 설칠 건 아닌데 중내 산에 싸운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내 몫에 맡긴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렇잖아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장님이 연세가 90이신데 그분은 한 번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뭐 슬픈 기색을 띈 적 없고 그분이 90평생 그렇게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온 비결은 당신이 장애인이에요. 당신이 목사님 딸 10명 중에 5째 딸로 태어났는데 10명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신이 소아마비 환자로 태어난 것. 당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핸디캡 때문에 털 기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자기보다 신체적으로 더 안 좋은 맹아학교에 가서 선생을 하고 장애인들을 돌보다가 당신이 힐링이 된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가지고 한 번도 그분이 얼굴을 찡기는 걸 본 적이 없나.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주의하는 거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학재단이 생기고 장애인 단체가 기관이 빌딩이 4개나 생기고 자산가치가 300억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만든 것을 저를 딱 줄 때 제가 느낀 건 따라합시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제가 그 내가 이 어른의 명예를 내가 손상시키면 안 되겠다. 이 어른이 평생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드릴 생각이에요. 저도 그대로 전혀 사심 없이 섬기고 받들고 존경하다가 저도 그렇게 드릴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더라고요. 순수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지푸레 다 잡았죠. 지푸레 진홍깔이 지가 쑤시는 걸. 구원의 즐거움을,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을 억지 중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놈이 깨는 건 후라이라 하더라고요. 후라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즐거워서,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거 감사하고, 나 같은 잡것이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내 같은 사람이 주일 하게 되는 게 황홀하고, 늘 그 생각을,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지가 오래된다니까요. 그때 제가 죽어서 공동묘지 가만히 있는 게 나아서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항상 살아있는 거 오감하고, 내 같은 게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성은이가 황송이가 감추기가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행복하지. 해도 해도 안 피곤해. 이상하게 제가 여기 강남 음식기도에 오면 어제 제가 4시에 잤다니까요. 여기 오면 안 피곤해. 이상하게 이 청평 이 동네가 이 북한강이 있고 산이 있어 그런지 여기가 산소가 많아서 그런지 이 동네 오면 안 피곤해. 이상하게 안 피곤해. 하루 종일 설교하잖아요. 제가 팔자가 하루에 한 5시간 항상 강대사에서 나발나발하는 스타일이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안 피곤해. 그래도 좀 대가리는 어지러워. 까딱 없어요. 까딱 없어. 대가리면 되면 잠이 와. 피곤하니까. 피곤이 능력이고 시장이 반찬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긴장이 축복이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교회 건축할 때는 600억 공사를 분리 나누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1시, 2시 되면 막 잠이 깨면 막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다 들고. 그러니까 뭐요? 돌았으면 주말이고, 돌았으면 성탄절이고, 돌았으니까 새해요. 예배당 두 판, 세 판 찍어 놓으면 20년 히트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한가할 때 죄를 지은 거거든요. 우리는 바빠. 바빠서 죽을 틈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바쁜 거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거 감사하고, 쓰임 받는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루, 오늘 하루 동안 기뻐하세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세요. 그 기쁨의 통로가, 이래 애기들 보고도 축복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잘한다.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 오늘 할아버지가 강남 기도원에 가서 기도 세게 하고 왔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 하면 자랐다고. 애가 개구장이로 자라가가 인물이 되지. 여러분 유치부 다녀가 앞자리에 앉아서 야 김은호 목사 진짜 은혜가 충만하네. 가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간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라요. 막 덜락날락하고 엄마 화장실 그런 애들이 앞으로 기갈이 살아가지고 일을 잘한다니까요. 애는 애답게 자라고.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할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치아 삐자. 우린 고로코롬 살아가. 고로코롬 닥치는 대로 해. 닥치는 대로. 닥치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몰라. 저는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뜨게 된 게 언제든 저는 아주 소심하고 우리 교단은 부흥사란 단어도 조직도 없는 교단이요. 우리 교단은 아주 보수 정통 진리파수 순교 교단, 순교하는 교단.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에요. 저희 교단은 부흥사란 단어가 없어요. 저 혼자 이래 찔락거리고 다녀요. 제가 조용하게 내성적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부산에 어떤 곳에서 강사가 빵구가 났다는 거예요. 강사가 서울에서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강사가 빵구 나가지고 저보고 핀치타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핀치타니까 부담 없이 갔지 뭐. 땜방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교인도 몇 명 없어. 할머니들이 한 20명 앉아있어. 그런데 뭐 핀치타 들어왔으니까 완전히 나이브하게 막 설교를 쫄깃하게 막 제가 잘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 한 20명밖에 없었어. 내가 보니 돈이 안 되는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 아들이 서울에서 유력한 아들이요.
할머니가 설교를 들어보거나 아따 저 물거이다. 왜? 느낌 아니까. 이 할머니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 저 오늘 설교하는 김분호 목사가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 고속 복사해가지고 옛날에 야매로 이렇게 찌익 이래 카세트 설교 테이프 알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CD가 없어지고 뭐 USB 일로 흘러가지만은 그거를 저희 교회에 그냥 여집사들이 모아가지고 찌 고속 복사한 게 막 몇 억씩 나갔다니까요. 이게 야매로 나가는 게 인기 짱이었어. 제 설교 CD만 들어도 막 우울증이 난다고 이랬으니까. 이게 막 세상 퍼져나가는데 그 할매가 제 설교 CD를 구해가지고 서울에는 아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들이 이걸 들어보고 또 느낌 아니까. 야, 이 목사 설교가 좀 이상하다. 사투리도 많이 쓰면서도 말씀을 조금 풀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방송국에 또 추천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떴더라니까 그게 제가 계산을 했으면 할렐루야 박수를 칠라만 치고 말라마고 이래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 할망구 며칠 앉아있는데 쇠빼기 생각하고 설교를 대충 했으면 길이 안 열려 그 돈이 안 되는 할망구들만 있었지만은 힘을 다해서 힘바람 나게 아싸 이러니까 할머니가 보니까 어따 귀여운 거 엄매 귀여운 거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서울인 아들한테 이놈아 이 설교 테이프 한번 들어봐라 그분이 듣고는 야 이거 좀 다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CTS를 나가고 이래 하면서 막 대박 이게 막 감당을 못하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말지 메뚜기 한철이 이랬는데 그 메뚜기 한철이 25년 동안 온 거야 25년 동안 거침없이 하루도 빠꾸만 날이 없이 계속 상승 효과가 나는데 웬 은혜예요? 웬 축복이에요? 저는 뭐 큰 교회를 하거나 그런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첩첩도 못 삼켜라 조만한 교회에서 자라기 때문에 저는 내가 40살을 넘기거나 우리 집에는 다 죽었다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돌아 큰형님도 돌아가서 제 형님도 죽고 다 죽었어요 우리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람 해보고 죽고는 굉장히 이제 우울하게 자는 사람이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우리는 기차 타고 이래 방학 때 시골에 우리 집에 가면 기찻길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찻길 옆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 저런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인 한 다 합해도 한 15명 되는데 거기에 열애해가지고 저녁에 고구마 구워먹고 열애 입을 덮고 교인들 앉아가지고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나무 이름 착착 전기놀이하고 우리는 고래 살고 싶어 소박하니 그게 제 꿈이요 꿈 저는 대교회나 부흥사는 꿈도 못 꾼 사람 아주 전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봐. 소심해요, 제가. 제가 겁이 많아요. 제가 소심병 환자예요. 전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봐. 누구 이상한 소리 하면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엄청 제가 소심한 사람이에요. 간이 콩알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전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본다니까요. 그렇게 겁쟁이고, 쪼다고, 찌질이고. 저는 미국 가서 뭐 박사학위 받아고 이런 거 없어요.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사투리가 충만하고 도무지 이거는 규모가 없어 규모가. 내 쪼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토불이요 우리는. 사투리 그냥 허벌나게 써대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처남이 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살다 보니 아버지도 돌아가고 살다 보니 인생이 그래 된 걸 어떡하고 있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뒤돌아보면 이게 뭐 어찌 된 거냐 어쨌든 대교회 부흥사 자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은 닥치는 대로 해 닥치는 대로 청와대 오락하면 청와대 가고 국회 오락하면 국회 가고 강남에 오락하면 강남에 가고 할머니 혼자 살다 돌아 장례식 가도 우리는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주잖아 왜? 우리 식구사하고 비슷하니까 가난한데 어려운데 가면 우리 집하고 비슷해 거기 가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닥친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일복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고 일감을 붙여주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새벽 3시까지 돈 센다고 피곤한 놈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해
돈 쓸 게 없을 때 열받지. 주의 일에 쓰임 받을 때는 죽을 틈이 없다는 사실. 이 한 해 동안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늘 두려워하는 게 요양병원 가는 거예요, 요양병원. 옛날엔 요양병원이 시설이 안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야야, 양쪽에 전부 다 산송장들밖에 없더라. 우리 어머니는 요양병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게 낫겠어요? 오늘 오살리가 아니고, 어때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 와가지고, 별로 은혜도 안 되지만, 띵하게 앉아 계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라니까요. 은혜를 다 안 돼도 아버지 집에, 여러분, 기도원에 와 있는 데가 좋은 시절이지. 요양병원에 뭐, 돌아다니면 또 자빠진다 해서 막 침대에 흥거 묶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 있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저는 늘 그 생각, 쓰임 받는 거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거 감사하고, 불러주니 감사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 힘들다, 피곤하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쉬려고 하고, 휴가 챙겨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아까 원장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휴가 가고, 뭐, 어디 뭐, 베드로가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려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면 예배당 세우고. 어디 사도행전에 뭐, 사도 바울이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힐링 이름이 어디 있어요. 실컷 두드리 맞고, 한밤 중에 찬송을 불러제기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따라서 다 바쁠수록 기도하자. 힘들수록 찬송하자. 어려울수록 감사하자. 감사의 절대 감사,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생기면,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면, 마음에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마음에 부정적인 때가 끼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절대 긍정, 발랑발랑. 마음이 발랑발랑하다는 건 생기, 발랄, 명랑 모두 할 때 그 랑자. 항상 마음이 따뜻하니 발랑발랑해야 돼.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좀 유치찬란하잖아요. 즐거우니까. 설교 자체가 재밌으니까, 행복하니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깁니다. 재밌게 즐겁게 한 사람은 암병도 안 걸려요. 이 한 해 동안을 그렇게 흐르는 강물에 가장 아까운 것을 던져버리세요. 주님 역사식을 내다보고 던지세요. 기적을 대망하고 던져버리세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오, 이 기쁨, 구원의 즐거움, 신앙의 감격 시대를 석하는 시대를. 우울증 같은 거 안 좋고 방정맞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항상 마음의 감격을.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하지만은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싶어. 집사람은 라면 먹지 말아 하는데, 우리는 집사람 밤에 잘 때 살짝 12시에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그 라면 봉다리는 교회 갖다 버려. 집에 두면 또 아침에 지랄하니까. 그래. 저는 느낌이 그래. 라면 먹고 죽는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라면 먹고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저는 그게 싹 봐. 그러니까 저는 건강한 게, 저는 재밌게 살아, 재밌게. 집사람은 먹지 말아. 라면 삶아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자빠져 자고, 설교할 때 또 재미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또라이를 하든지 말든지, 컨디션, 살리고 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요. 남 눈치 보면 살 이유가 없어요. 남들 때문에 내 인생이 구겨질 필요가 없는 거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즐겁게 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 1년, 2년이 지나면 어느 날 저 높은 곳에 가 있는 퀄리티가 있는 데가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 어느 날 보면 아이고 근사님, 근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집사님 롤모델이 되고, 뭐 호남 신학교 뭐 고신대학교 이런 데서 전교생 설문조사라면 뭐 제일 닮고 싶은 목사가 김원호 목사라 하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어지 한국이니까 저런 인간도 된다는 거예요. 저런 집구석에서 저런 인간도 주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가보면 이게 자랑인지 욕인지,
목사님 같은 인간도 주님이 쓰시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 같은 인간이 어째서 그러마. 그게 칭찬이요, 욕이요. 하나님이 저런 잡것도 쓰신다는 거요. 하나님 저런 직구석에도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요. 말은 마치면 좀 기분이 찝찝해, 그거. 얘기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사실이지, 현실이지. 나 같은 잡것이 주님이 쓰신다는데.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는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주님이 딱 붙들어 쓰실 동안은 약간 아프고 약간 그 시기에도 까딱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터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찬송,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의 길을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일이고 저일이고 미련 없이 원도 한도 없이 던져버리세요. 신년 벽두에 던져버리세요. 연말에는 큰 것으로 피도 빼기 큰 것이 반드시 부모랭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 만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이뤄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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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